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혜입니다. 샤론 코치 북클럽 오랜만에 좋은 책으로 왔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광고, 뭐 협찬 이런 얘기 많은데 저희 북클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사실 이 책은 제가 구입한 책은 아니고 제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인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요. 한번 보실래요? 어른들이 보는 동화책? 책 제목이요. 인생 그림책. 인생 그림책. 하이케 팔러 발레리오 비달리. 100. 인생 그림책. 사계절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거 선물 받고, 정말 가슴이, 정말 푸근푸근 하더라고요. 0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설명이 있어요. 100가지. 우리 인생을 담은 건데, 그 작가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 책의 아이디어는 갓 태어난 내 조카를 보았을 때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미라처럼 천에 돌돌 쌓여서 침대에 누운 채 빛나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지요. 내 앞에는 얼마나 기묘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 펼쳐질 굉장한 일들을 생각하니 반은 부러운 마음이었지만 또한 그 애가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마음의 반은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가 갓 태어난 조카를 보고 그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어른을 위한 그림책입니다. 어른을 위한 그림책.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읽었거든요. 0번이요. 난생 처음 내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나를 보고 웃는 모습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0번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겠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청년이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림도 너무 아름다워요. 22번은요.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다면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고 떼어야 해.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좀 어린 아이한테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1번은요, 그건 아주 좋을 때와 아주 나쁠 때그두 경우 가운데쯤에서 가장 잘 자란단다. 이건 뭐냐면요. 30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이란 상대적이란 걸 배웠지. 아이가 이제 커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저는 엄마들한테 이 강의를 하잖아요. 이 33쪽 보세요. 저 이거 보고 정말 빵 터졌어요. 33번에 잠이 모자라도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사실 우리가 아이 낳고 제일 힘든 게 수면 부족이죠. 아이들이 2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으니까. 저도 아이 키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계속 깨어서. 엄마가 돼서 힘들었던 거는 푹못 잔다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옆집에 사는 그 결혼 안한 분이 놀러 오셨는데 제가 정말 아이를 맡기고 침대에서 2시간 동안 잠을 잤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피로가 누적된 거죠. 82번에는 뭘 하든 시간은 전보다 곱절이 들지.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계단을 오를 때도 젊을 때와 다르게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장면 하나하나를 100가지 장면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92번에는 죽음. 그래, 오고 있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또 느끼고요. 계절은 변하고요. 98번. 그러면 종종 예전에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거야. 우리 나이 들면 아프고 치매도 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쓸쓸하죠. 슬프기도 하죠. 저는 카페에서 이 책을 한 번에 읽지 못하고 여러 번 나눠서 읽었어요. 번호가 늘어날 때마다 정말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지은이는요, 하이케 팔러라는 사람인데 인생에 아마도 중간쯤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지 차이티의 편집자입니다. 이 책을 조카인 파올라와 로타에게 바칩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책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었고 몇 년 뒤 글을 쓸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발레리오 비달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고 김서정 씨가 번역을 했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잔잔하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샤론 코치 북클럽이었습니다.